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! 캠바 워커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각각 동서부 2주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. 칼 앤서니 타운스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개인 기록을 쫓는데 더 신경 쓴다고 깠습니다. 이에 드레이먼드 그린은 갑자기 타운스는 위선자라고 말했는데요. 디 그린은 칼 타주도 자신의 개인 기록을 만드는데 더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 NBA 감독이었던 스탠 반 건디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리플 더블을 한다고 해서 그 선수가 플레이를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웨스트브룩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25, 15, 15를 해주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버럭신이 뭔가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. ESPN의 한 관계자는 필라델피아가 벤 시몬스를 보내고 뉴올리언즈의 브랜든 잉그램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합니다. 이 트레이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그 질병에 대한 프로토콜 기간을 10일에서 6일로 단축하기로 규정을 바꾼다고 합니다. 단 백신 접종을 끝낸 선수들과 코치들에 한해서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!